네,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귀가 울리는 증상, 보통 이명이라고 그러죠. 이명. 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가 소리가 울린다는 거는 되게 이제 힘들게 만들죠. 근데 이제 보통 귀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질환, 이명은 알고 보면 완전히 이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경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완전 이명이라기보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신통. 귀가 울린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귀가 울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뭔가 울린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다른 얘기로 두명이라고도 하고 뇌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리를 듣는 건 귀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울릴 때 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가 정상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귀가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 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난청이라든가 어떤 소음을 많이 이제 있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 이런 것 때문에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부분은 좀 치료하기가 보통 어렵고 이비인후과적인 보청기를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청력 검사를 했더니 청력이 저하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뭔가 울리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삐하기도 하고 머리도 뻐근하고 띵한 느낌도 든다. 그러면 한번 요거는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두명 또는 뇌명 이런 게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신통. 우리가 이제 귀에서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도 청신경이지만 귀 주변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거나 귀 주위에 근막이 많이 굳어지거나 그러면 귀 청신경이 정상적인 그거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삐 소리, 소리가 울리는 거로 이제 느껴진 겁니다. 우리가 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신경이 작용할 때 이렇게 닿는 거지만 어떤 경우 몸 상태 많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렇게 닿기만 해도 쓰리거나 어우 뭔가 뜨끔뜨끔하고 이렇게 신경이 과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경 과민증이라고 그러죠. 말초 신경이 좀 과민해지는 겁니다. 귀 주변에 어떤 신경이 과민해지는 상황, 청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과민해지는 상황이 바로 귀에서는 통증이 아니라 삐 소리가 나는 형식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근데 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귀 바로 이제 뒤쪽에는 우리가 경추가 있고요. 앞쪽에는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서 치료해 볼 때 이제 목이 안 좋거나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귀가 울린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목과 턱을 치료하고 귀를 싸고 있는 근막을 같이 치료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연세신통. 여기서 일단은 목, 특히 상부 경추 이 두 주변에 목의 긴장도를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을 언제나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 바로 뒤에 유양돌기란 뼈가 있습니다. 이 유양돌기에는 이렇게 보면 흉쇄유돌근, 목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됐을 때 귀가 많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목삐근은 우리가 이제 고개를 좌로 우로 했을 때 한쪽이 더 긴장되고 실적으로 바로 귀 아래 이렇게 도드라지는데 그 부위를 만졌을 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긴장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입을 벌리거나 그럴 때 턱이 좀 뭔가 불편하거나 그럴 때 턱관절이 바로 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턱관절 주변에 긴장돼 있으면 귀 주변에 순환이 안 되면서 귀가 좀 예민해지고 이쪽에서 울리는 증상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턱을 관리하셔야 되죠. 턱을 관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턱은 주로 입을 꽉 물면서 또 딱딱한 걸 씹으면서 턱을 괴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으로 딱딱한 걸 좀 씹지도 말고 그 다음에 턱을 괴지도 말고 사이사이 너무 꽉 물면 입을 또 벌리는 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을 단순히 아 하고 벌리는 것도 스트레칭이지만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서 저항을 주는 즉 턱을 잡고 이렇게 저항을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턱 주위의 근육에 이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 주변이 뭔가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인이 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종종 이렇게 해보면 이 한쪽에 비해서 좀 더 이명이 있는 쪽이 바로 귀 둘레로 많이 긴장되어 있고 측두근 이런 데가 많이 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오셔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이제 뭐 근막이나 목이나 턱을 치료하면서 또 약간 뇌나 귀 쪽으로 순환을 증가하는 수액을 같이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단순히 이명이 아니라 내가 귀가 울리고 있는데 이런 귀 주위에 어떤 근막이나 이런 게 긴장도 올라가고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2명이나 4명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또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치료되는 이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귀가 울린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또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잘 관리하시고 또 모자라시면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에 지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